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소개를 받은 소설가 유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한류 드라마 속 촬영지에 얽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강의는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드라마 소설을 쓰면서 경험했던 일이랑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선덕여왕은 2009년도에 방송되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선덕여왕을 방송했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선덕여왕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드라마 소설 선덕여왕을 쓸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개 작품들이 그렇듯이 선덕여왕도 출판사의 원고 청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MBC CNI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당시는 MBC 프로덕션이라고 불리던 출판사였습니다. 그 출판사와 집필 계약을 맺고 드라마 작가님들과 미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김영현 작가님과 박상현 작가님이 극본을 쓰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될 거고 소설은 어떻게 진행할 거다, 어떤 식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미팅에서 돌아와서 드라마 팀의 보조 작가님으로부터 사회 분량의 대본과 그리고 참고 자료 목록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설을 쓸 때는 구상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공부합니다. 주로 전공 서적도 있지만 논문을 주로 많이 찾아 읽는 편입니다. 기사들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소설을 구상하면서 역사 소설을 주로 쓰다 보니까 고증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틀린 이야기를 되돌리면 소설에서 쓰지 않기 위해서 리얼리티를 살리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드라마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하신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작업하면서 참 많이 힘드신 과정들을 감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참고자료 목록에 그런 여러 전공서적과 그분들도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를 쓰시면서 그런 참고자료를 대본에 감안을 해서 방송 시작 전에 사회 분량의 대본을 미리 완성해 놓습니다. 그렇게 사회 대본이 먼저 나오는데 그 안에 전쟁 씬이나 무슨 큰 액션 씬 등 촬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면이 그 사회 대본에 있다면 무술 감독은 미리 장소를 헌팅하고 촬영을 끝내 놓습니다. 선덕여왕의 무술 감독님은 김성실 감독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김성실 감독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촬영 비하가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김성실 감독님이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선덕여왕은 전쟁 장면이나 무술 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술 감독님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도 있었겠죠. 드라마 초반에는 화랑도의 독특한 무예 수련 과정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간의 암투에 얽힌 귀족들 간이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개인 무사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도 보여줬죠. 그리고 김유신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 씬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드라마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림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여기서 그림이란 화면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시청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김동실 감독님도 좋은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설정,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액션씬을 풀어낼 수 있을지 여러 설정을 해보고 연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인지 지형 지물을 이용한 각종 전투씬과 그리고 암수에 필요한 병장기들을 이용해서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는 액션씬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받은 그 참고 자료 목록에 무술 기획안이 있었습니다. 김성실 감독님이 직접 작성해서 드라마 작가님들에게 보낸 무술 기획안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전쟁 장면은 어디에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장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문경이었습니다. 문경세제는 조령산에 있습니다. 조령산은 충북 괴산과 경북 문경에 이어 걸쳐진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입니다. 특히 저 문경세제는 새들도 넘기가 힘들어서 쉬었다가 넘어간다는 거겠죠. 주울관이라고 불리는 제1관문과 조국관이라고 불리는 제2관문 그리고 조령관이라고 불리는 제3관문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 이 관문들은 사극 드라마의 촬영지가 됩니다. 김성실 감독님에 의하면 제1관문은 벌판이 성곽 앞에 벌판이 넓어서 전쟁 씬을 찍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좋고 그래서 규모가 큰 전투를 촬영하기에 제1관문이 좋았다고 합니다. 제2관문은 반면에 규모가 아담하기 때문에 아담한 성에서 펼쳐지는 전쟁 씬을 찍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문 뒤쪽에 숲하고 길이 있어서 그 장소들을 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벽 전투에도 이용했겠죠. 많이들 아시는 문경세트장은 1관문과 2관문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받은 무술 기획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 장면은 어느 성에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장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획안에 있는 장소들이 모두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안은 말 그대로 기획안일 뿐이고요. 대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촬영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대본에 적합한 장소가 촬영지가 되는 거죠. 그 기획안에 있던 여러 장소 중에 한 곳이 문경 세트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트장이 가은 세트장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저 성벽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저 너머로 석탄박물관하고 에코랜드, 지금 에코랜드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에코렐라라는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저 성벽이 세트장 중에서 가장 크고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전투씬을 찍을 때는 이 가은 세트장을 이용한대요. 선덕여왕에 등장했던 암학성 전투도 바로 전에 보셨던 성곽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본이 나오면 드라마 감독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그리고 무술 감독님은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한 장소를 미리 헌팅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팅한 장소가 이것도 그렇게 헌팅한 장소 중 하나인데요. 이 장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양황후가 쌍생아를 낳죠. 쌍둥이 천명과 덕만입니다. 쌍둥이를 낳자 진평왕은 시녀 소아에게 쌍둥이 천명의 동생 덕만을 데리고 달아나라고 합니다. 그 덕만을 데리고 소아가 달아나고 칠숙이 쫓아오던 추격전입니다. 이 장면은 도트랑 목장에서 찍었습니다. 혹시 도트랑 목장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도트랑 목장은 경주시에 있는 무장산에 있습니다.
무장산은 안곡동에 있는 산으로 벌판이 넓고 산으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넓은 장소가 제법 있어서 주몽 그리고 계백 등 전쟁 촬영지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도트락 목장은 복면그룹이 운영하던 목장이었습니다. 무장산 반대편에 있고요. 목장터 뒤쪽으로 작은 성곽이 축조되어 있어서 사극 드라마 촬영에 자주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선덕여왕도 그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칠숙에게 쫓겨서 소환은 덕만을 데리고 중국 사막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칠숙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칠숙을 피해서 달아나던 와중에 소환은 죽고 덕만은 설아벌로 돌아옵니다. 문노, 아버지가 문노라고 잘못 알고 문노를 만나기 위해서 설아벌로 돌아온 거죠. 그 과정에서 운명적으로 쌍둥이 천명을 만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김유신이 수장이 있는 용화향도의 낭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전투, 생애 첫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백제군이 함락한 암학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였는데요. 미실의 최측근이자 정부였던 설원은 김유신과 그의 아버지 김소연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유신만 데리고 속함성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수장을 잃어버린 용화향도는 안철왕이 이끄는 비천지도와 암학성 제1관문을 지키고 있는 노병부들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소연의 명예에 의해서였죠. 그런데 덕만과 용화향도는 무술 실력도 떨어지고 겁도 많고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어하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창과 방패를 이용해서 동시에 적을 공격할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검으로 쳐낼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부족했죠. 이런 용화향도의 특징을 김성실 감독님은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서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달아나고 싶은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죠. 덕만과 용화향도도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적의 화살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서 몸을 움츠렸을 거라고 김성실 감독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특징을 살리면서 백제군의 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적의 화살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겁에 질린 용화향도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검으로 쳐내지 않아도 등에 있는 방패가 저절로 화살을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저 설정을 하고 그림이 잘 나와서 김성실 감독님 굉장히 뿌듯했대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촬영 감독님에게 어떠냐고 거북이 같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밀은 키가 크신 물이잖아요. 그 무성한 밀을 해치고 포복 자세로 나아가는 장면을 연상하니까 거북이가 기어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방패를 끈으로 어깨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등에 묶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화살이 내려왔을 때 등으로 맞게 하고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딱 찍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랑스럽게 거북이 같지 않았냐고 했더니 여러분은 뭐 같았습니까? 거북이 같았습니까? 촬영 감독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북이 같지 않았다더니 바퀴벌레 같았다고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굉장히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본인이 획득했으면 된 거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좋아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민한 그 보람을 느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숨어있는 도트락 목장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복면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도트락 목장도 영업을 중단한 건데요. 다만 그 목장터에 폐축사가 남아있습니다.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가 그 폐축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목장터까지 가는 길은 노면이 아주 고르지 않고 폭이 좁은 임도였습니다. 그런데 도트락 목장이 문을 닫고 화산보건소 위쪽으로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진입로도 새로 조성이 돼가지고 현재는 자차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은 50부작 그렇게 얘기되었습니다. 50작이면 일주일에 2회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대본이 나오면 방송 시작 전에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2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분량이 하는 사회 분량의 영상을 다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5회부터는 그야말로 생방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회 짜고 찍어 놓은 사회 분량이 이미 방송 전파를 땄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2회 분량을 몰아서 촬영하기 때문에 생방 촬영이라는 말을 그렇게들 하십니다. 시간이 촉박한 건 물론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선덕령의 대표적인 명장면 중에 하나인 이 장면도 그때 찍을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방패가 옆으로 돌아서고 그 사이로 공격하고 다시 방패를 막는 게 원진입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도트랑 목장에서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도트랑 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논입니다. 당시 김동실 감독님은 밀밭 침투신을 열심히 찍고 계셨대요. 근데 다음 촬영이 이거였던 이 원진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미리 장소를 헌팅을 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감독님이 새벽에 가셔서 저 논을 헌팅해 오셨대요. 저 논은 산 정상에 있는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그러니까 그냥 놔둔 농사 짓지 않는 논, 빈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라 있었겠죠. 저 장면을 보면 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이 직접 물을 이렇게 갖다 더 대서 저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배우들은 푹푹 빠지고 말도 푹푹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무엇보다 저 때가 이른 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논이다 보니까 좀 추웠겠죠. 그 상황에서 물에 같이 진흙바닥에서 연기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거는 촬영 장비를 세팅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풀샷입니다. 드라마는 뭐 커트 이런 식으로 한 씬을 찍을 때 NG가 나면 다시 찍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은 촬영 장비 세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풀샷으로 계속 찍고 그 중에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좋은 장면만을 골라서 편집해가지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중국 드라마에서도 원진이 나오는데 중국 드라마의 원진은 대부분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많고 그리고 CG를 활용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하지만 선덕령 팀은 원진씬을 그렇게 중국 드라마처럼 규모가 있게 찍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아기자기한 원진을 표현하되 긴박감이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고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김성실 감독님은 그때 전화를 통화하는데 말씀하시길 컨셉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컨셉대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악조건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 자세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스태프들이 그리고 감독들이 저렇게 몸으로 안기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드라마도 인기를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진 씨는 악조건 속에서 촬영 장비도 이렇게 어렵게 촬영도 어렵게 하고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만으로 긴박감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연기자들도 그리고 스태프들도 많이 애를 썼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덕여왕에는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사극 드라마죠. 사극 드라마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 있는 장소들이 역사에서 나오는 장소에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장소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는 이곳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 장소와 무관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08년에
드라마 이상이 방송될 때 정조하면 이서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서진이 정조 역할을 아주 맛깔스럽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13년이 흘러서 2021년에 이준호 배우가 옷소매 붉은 꽃등이라는 드라마에서 정조 역을 하면서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됩니다. 정조하면 이서진에서 이제 정조하면 이준호라는 수식어로 이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드라마 이상에서는 저 문정전, 창경궁의 문정전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정전에서 내다본 앞들의 모습입니다. 문정전 앞에 앞들의 영조 집권 당시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환이 대주를 내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임우화변, 즉 임우년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해서 임우화변이라는 임우화변이라고 명명되는 사건입니다. 장인이 내온 뒤주에 갇혀서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아사하게 됩니다. 즉 굶어 죽는 거죠. 당시 저 문정전은 휘령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신의를 모시는 정각을 기존에 불렀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문정전은 휘령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휘령전에 모셔진 신의는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은 영빈이 씨입니다. 영빈이 씨는 생전에 사도세자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이 모셔진 그 신의가 모셔진 휘령전 앞에서 굶어 죽게 된 거죠. 영조는 그 일의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영빈이 씨의 혼령이 별난이 닥쳤다고 자기에게 말해줬다는 이유를 들으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훈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당시 영조는 사도세자, 친한데 사도세자를 많이 의심했고 냉대를 했습니다. 자당과 부당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 사도세자는 경종을 추대하던 소론과 뜻을 같이 했고 영조는 자신을 왕위로 올려준 노론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당과 부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도세자를 냉대했죠.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 휘령전이자 문정전에 어린 세손 이산이 내시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떡을 가지고 옵니다. 뒤주에 갇힌 아버지에게 그 떡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죠. 이 설정은 역사의 사료에는 있는 이라고 아닙니다. 하지만 문정전, 즉 휘령전 앞들에 뒤주가 놓이고 그곳에서 사도세자가 죽었다는 그 사건은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관한 장소에서 사극 드라마에서는 무관한 장소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킹덤입니다. 네티즌들이 아주 대단하죠. 그 네티즌들이 그 소스들을 가지고 남이 있게 이렇게 추측해서 이때쯤일 거라고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결론을 얘기하자면 16세기일 거라는 겁니다. 킹덤의 시대적 배경이 두 번의 전란이 있었다고 하고 성주 전투가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16세기일 거라고 추측을 해놨더라고요.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경복궁은 불에 타서 화재로 소실돼서 잿더미가 되었죠. 그런데 킹덤 내에서는 경복궁이 정궁으로 등장합니다. 관람정도 16세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장소가 드라마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가 꼭 그 역사적 장소에서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옷소매 붉은 꽃등이 등장하는 한 장면인데요. 어린 덕임이 생각시가 되어서 궁에 들어가게 되고 백냥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시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생각시는 어디에 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입니다. 궁녀는 조선시대의 궁녀는 왕의 여자였습니다.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의 윤화가 떨어지기 전에는 출궁할 수 없습니다.
늙어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시체가 될 때나 골밖으로 나가서 살 수, 골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번을 서지 않는 날, 즉 당번이 아닌 휴일에는 의전에 허락을 받아서 골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전으로 모시는 분을 모시고 볼일을 보러 골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럴 때를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골 안에서 생활합니다. 생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덕임 생각씨가 친구들 생각씨에게 책을 읽어준 저 장소는 골한 어느 곳이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저 장소는, 저 장면은 전주연기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같은 드라마에서 성장한 덕임이 궁녀들과 연애를 벌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출몰해서 이상이 세자의 기사들과 그 호랑이를 소탕 작전을 펼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던 그 장면인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 궁녀들이 연애를 붙였던 그 장소가 전주향교의 대성전 앞이었습니다. 대성전은 공자를 위시한 선현들을 모시는 배양 공간입니다. 오른쪽은 전주향교의 명륜당입니다. 명륜당은 전주향교의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명륜당에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촬영되었습니다. 성균관은 한양, 즉 서울에 있던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은 전주향교에서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 사극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면, 좋은 장면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저런 이러저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 점을 개의치 않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TVN에서 방영된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입니다. 이곳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해미읍성의 동원, 더 정확히는 동원의 정문인 외상문 앞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저쪽 왼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미는 태종 7년에 정혜연과 여미연의 글자 한자씩을 따서 지은 지명입니다. 천수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서해안 방어의 군사 요충지로 인정되어서 충청도의 전 군을 지휘하는 충청병마절도사를 해미읍성에 둔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해미읍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 선사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맞서던 독립군과 그리고 의병에 관한 활동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일본을 맞서기 위해서 쌓아놓은 해미읍성에서 드라마가 촬영되었다는 건 나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해미읍성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정문인 진남문과 동문인 자명루, 서문인 지성문입니다. 효종 3년에 충청병마제도사가 청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해미영감은 겸영장을 맡게 됩니다. 겸영장이랑 진영장과 토포사를 겸하는 건데요. 진영장은 말 그대로 해미 진영을 책임지는 관측이고 토포사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측입니다. 즉 도둑들을 잡아들이는 관측인데요. 해미영감은 13개월 그 내포 지역을 책임지는 내포 지역을 그 뭐 덕산, 서산, 해미, 면천 등 13고을 관할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둑들이 있거나 무슨 죄인들이 있으면 잡아들였죠. 그렇게 죄인들을 잡아들이러 포졸들이 출동할 때는 저 동무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올 때도 동무만을 이용했습니다. 서문은 지성문이라고 했는데 저 서문 성곽에 탱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지성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그래서 해미읍성도 가시나무성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저 서문에는 성 안에서 죽은 시체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리고 죄인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 서문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부터 1868년까지 병인박해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해미읍성으로 잡혀왔습니다. 병인박해 때 죽은 천주교 신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천주교 신자들을 저 서문 밖에 끌고 와서 교수형, 즉 목을 올가매는 처형을 했습니다. 원학은 해미읍성 안에 있는 옥사 안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처형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신자들이 잡혀오니까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문 밖에서 처형을 집행했던 겁니다. 진남문, 해묘성의 정문인 진남문에는 저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명 홍치 4년 신해조, 그러니까 홍치 4년인 신해년에 축조 해묘성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그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532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묘성입니다. 진남문 성곽을 잘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공주, 청주 이렇게 새겨진 각자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공사했다고 새겨놓은 돌이 각자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회화나무입니다. 현지 분들은 회화나무라고도 부르시는데요. 해미읍성 안에 있는 옥사 앞에 홀로 저렇게 서 있습니다. 해미읍성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박해 때 저 천주교 신자들이 해미읍성에 끌려와서 저 회화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매를 몹시 맞고 고문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미에서 일어난 병인박해를 주제로 소설을 탈고했습니다. 소설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미입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극대화되게 된 이유가 병인양요 때문이었습니다. 병인양요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은 건너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1868년 무진박해가 벌어졌을 때는 병인양요 때보다 두 배에 넘는 신자들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병인양요 벌었을 때보다 두 배 넘는 신자들이 잡혀와서 성문 밖에서 교수형을 하는 것도 이제 버거워지게 됩니다. 성문 밖에서 교수형을 하면 시체들을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자들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부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하게 됩니다. 해미읍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해미국제성지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신자들을 생매장하던 그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수골 숲정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숲정이라는 말은 숲이 울창한 우거진 곳을 숲정이라고도 합니다. 여수골이라는 말은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예수 마리아라고 한결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당시에는 처음 듣는 서양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낯설어서 여수머리, 여수머리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오래전부터 처형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시체 썩은 내를 맡고 여우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 여우는 여수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도 잘 나타나고 또 천주교 신자들은 여수머리, 여수머리 그러니까 여수머리, 여수머리에다가 여수골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때 그 여수골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처형장은 사람들은 저거를 여수골 숲정이라고들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여수골 숲정의 터에 천주교 신자들이 생매장을 당하고 묻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곳은 버려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찾아온 것이 한불 조약이 체결된 이후입니다. 그 뒤로 1935년 파리 외방정교 소속의 바로 신부가 상흥리 본당으로 이렇게 삼목을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해미에서 생매장되었다는 신자들이 생매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동안 해미를 오가면서 생매장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발굴해가지고 10여 부의 유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유해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해미국제성지 유해 참배실입니다. 머리카락, 그리고 치아, 그리고 작은 뼈들을 유해 참배실에 모셔놨습니다. 이곳은 연못처럼 보이죠. 해미읍성에서 여수골 처형장터까지 오르면 해미천을 건너야 됩니다. 해미천은 가야산에 쏠려내린 물이 모여서 폭이 넓고 그리고 깊습니다. 그곳에 당시에는 폭이 좁은 외나무다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그곳을 건너려면 팔다리가 자유로워도 힘들 텐데 손과 발이 다 묶인 채로 끌려가다 보니 그곳에서 건너다가 떨어져서 진둔봉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서 죽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끌어
내리면 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떨어진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게 죽게 내버려두고 표정들이 그냥 다시 갔답니다. 또 어떤 분들 어떤 설은 그 거기서 천적 신사들을 일부러 밀어서 빠뜨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곳이 진둔봉 국제 성지 안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자리개돌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해민읍성의 포조들이 신자들의 팔과 다리를 사방에서 나눠들고 자리개짓을 하듯이 이렇게 들어서 저 돌에 이렇게 확확 내리쳤대요. 근데 이제 의견들이 나눠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증언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러긴 아무리 악독한 박해자들이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좀 와전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개돌이라고 이렇게 기념하는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해미 국제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성지는 해미 국제성지가 유일합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황님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해미 읍성을 방문하게 되시는 멀지 않으니까 해미 국제성지도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극 드라마의 촬영지를 얘기하면서 사극 드라마의 오늘 주제가 한류 드라마 속 촬영지에 대한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사극 드라마 특히 사극 드라마에서 촬영지와 실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소가 왜 다른지 말씀드렸던 이유였습니다. 보통 시청자들은 경복궁 궁 드라마 속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궁이 나온다고 해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곳에서 다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드라마 세트장에서 찍었을 수도 있다고 다 감안하고 드라마를 봅니다. 이렇게 사극 드라마 촬영행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면서도 모두가 모른 척하면서 아 그렇거니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잡기를 누구나 알면서 누구나 모른 척하는 공공연화 비밀이다라고 타이틀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 점은 현대극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나온 25, 21의 촬영지입니다. 극 중에서 나이도의 집으로 나온 곳인데요. 이곳입니다. 이곳은 전주에 있습니다. 이 한벽터널인데요. 이것도 전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극 중에서 나이도가 펜싱으로 고유림 또 다른 주인공인 고유림을 이기자 고유림의 팬들이 분노해서 이 터널 안에다 붉은 글씨를 써놓고 나이도를 공격하는 글들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이도와 백이진, 남자 주인공의 백이진의 이별씬을 찍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때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드라마가 끝났지만 전주를 찾는 분들 중에 드라마를 좋아했던 분들은 이 두 곳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고 블로그 등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JTBC에서 방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촬영지입니다. 이곳은 옛 부산 시장 관사인데요. 정심재라고 불리던 이곳은 현대 건설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고 김중학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곳입니다. 대통령의 지방 숙소로 이용돼서 지방 청와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곳이 부산 시장의 관사로 이용되었었는데요. 이후 있던 저 부산 시장 관사를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열린 행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열린 행사장은 18,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연면적만 2,400평에 달하고 23,000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좀 대단하죠. 이곳에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촬영되고 나서 관람객들이 아주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은 거죠. 현재까지도 촬영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미 예약되어 있는 촬영 드라마마다 두 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드라마의 인기를 톡톡히 보자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열린 행사장을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대요. 드라마 인기, 즉 촬영지의 관광 명소로 이름을 날리면서 이렇게 시정까지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드라마가 갖는 파급 효과가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부산시가 드라마 촬영지로 관사를 이용하면서
그 드라마 덕을 톡톡히 보자 경기도도 비어있는 도청 관사를 촬영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촬영지로 홍보, 촬영 유치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도깨비의 촬영지를 비롯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였던 실미도 유원지 그리고 공조2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커튼콜의 촬영지를 이용되었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등이 해외 관광객하고 국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의 촬영지들입니다. 이것들도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촬영지를 찾아서 그 도시를 찾은 분이 촬영지만 보고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 K-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촬영지를 보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몰고 온 파급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류는 1기에서부터 4기까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4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현재가 한류 5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권과 일본, 동남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기를 끈던 이 K-콘텐츠 한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팬 중심에서 사회 전반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이었죠.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 한국 작품을 자국 내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작품을 모두 차단합니다. 이른바 한한령의 시작이었죠.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 수는 1,7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 관광객은 800만 명을 넘었는데요. 한한령이 발령되자 국내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작품만 차단한 게 아니라 한국 제품 그리고 한국 여행도 막았기 때문이죠. 그 영향 때문인지 2017년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는 2016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 수가 한한령 이전으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2019년 보시는 표와 같이 2019년에 조사한 우리나라를 찾은 총 외국 관광객의 총 숫자를 파악해봤더니 2016년 즉 한한령 이전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회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일본, 대만, 미국의 관광객 수가 늘어났죠.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K-컬처에 있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는 한한령이 한창이던 2017년에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BTS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K-POP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UN 연설과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개봉되자마자 1위를 올렸던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올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킹덤, 그리고 더 글로리 등 이제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1년에 한국 관광공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팬데믹이 끝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처럼 2022년에 한국을 방한한 외국 관광객 수를 조사해봤더니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관광객 수가 중국 관광객 수를 추월했죠. 팬데믹 기간 동안 K-컬처하고 K-콘텐츠가 선방해준 덕분에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 치중되어 있던 외국 관광객 수가 미국 등 서양 국가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갖는 힘은 막강합니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23년을 관광 대국의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5년 동안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매력국가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컬처를 핵심 추진과제 중심에 두고 관광과 연계시켜서 외국 관광객을 3천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드라마 한 편이 큰 인기를 얻으면 그 드라마의 촬영지도 덩달아 관광명소로 급부상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고 화제선상에서 물러나면 그 드라마의 촬영지도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천국의 계단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사를 탔던 무의도는 현재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미 보아서일까요? 정부의 야심찬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한류 관광이 어떤 식으로 도태되어 왔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K컬처와 K관광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잘 융화시키면 좋을지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촬영지에 관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말을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류 드라마 속 촬영지에 얽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강의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또 외국분들과 소통하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